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입니다. 오늘 열린마당은 저 혼자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최은하 아나운서의 감기가 조금 오래 가서 걱정인데 시청자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열린마당은요. 가을 공기처럼 아주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열린마당 노래자랑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시간 노래 실력을 겨루고 따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제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느 누구나 노래에 대한 열정과 흥과 끼가 있으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린마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종종 저희가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홈페이지에 성함과 그리고 사연만 남겨놓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연락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사연 남기실 때 전화번호라든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연자 지금 떨고 계시진 않을까 다섯 분의 출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분들의 노래 실력은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의 또 심사위원 패널 분 세 분 모셨는데 어떠신가요? 계절이 바뀌고 나서 그런지 조금 더 세 분의 눈빛부터 좀 달라지지 않으나 싶은데 김윤아 선생님. 가을은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구름 보고 하늘 보면 너무 좋은데 거기에 또 노래가 같이 덧붙여지면 듣는 것도 좋고 부르는 것도 좋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듣고 부르고 가슴이 움직이는 게 너무 좋은데 그 마음 심정을 한 소절만 노래로 표현해 주신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 가슴이 뛰어요. 소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네. 모르셨구나. 그러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는 예. 가을 느낌 네. 어떠신가요? 저도 가을을 좋아하는 인데요. 가을은 한국 시리즈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금년에도 좀 오래간만에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에 좀 진출을 해서 이제 곧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은 노래가 생각나는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 가을 하면 또 패티김의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네.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소절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진짜로? 제가 노래 네. 실력은 없지만 네. 반주 좀 가능하시겠어요? 반주까지. 반주가 없으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니, 강사님은 반주 없이 했는데 뭐 정력 보. 저는 반주가 네. 있어야 모습을 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죠. 네. 예.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여기 음이 다 틀려졌어. 네, 가을만. 가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가을 분위기가 정말 안 나네요. 네. 네. 자, 우리 나희진 씨. 네. 네. 노래 교실 시간에만 보다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지요? 그러게요. 제가 늘 열린 노래 교실에서 김성환 감독님을 마주 보다가 오늘 옆에 앉으니까요. 운 좋으면 이렇게 투샷도 찍힐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 오늘 실력자분들이 다섯 분 오셨거든요. 네,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신나게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 자랑에 이제 처음 나오시는 네네. 이 자리에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안 떨고 잘할 수 있는 방법 간단히 하나만 전해주신다면 제가 또 가요제와 노래자랑 많이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수상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뭐 선곡, 음정, 박자 아닙니다. 긴장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평소에 실력 그대로 네,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나혜진 씨는 뭐 심사는 물론이고 무대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열린 노래자랑의 심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참가자에 대한 심사위원 세 분의 점수를 모두 합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께 저희가 열린 스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열린 스타상의 주인공은 이 다섯 분 중에서 누가 될지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광주 광역시 강산구 신창동에서 온 한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가번호 1번입니다. 네, 1번. 네. 참가번호 1번 지금 기분 심정은요? 심정 너무 좋습니다. 소풍 오는 기분으로 왔어요. 아, 노래자랑 나왔는데 소풍 오는 기분은 또 네.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방송국에 그냥
오고 또 이렇게 전국 아니 강주 방송을 이렇게 매스컴 탄다는 게 조금 아. 좀 신나고 설레였어요. 아 오히려 이런 카메라가 부담스럽지 오. 않다. 네, 어.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러면 그렇게 낯가림이 네. 전혀 없으세요? 네. 어. 그러네요. 네. 아니, 목소리가 네. 떨림이 전혀 없어요. 보통 네.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네. 긴장 얼굴이 이게 약간 홍조도 띄고 그러는데 저분은 너무 편안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그냥 왠지 그 팬 그 개그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네. 흥이 그런 많다 느낌인데 보니까, 네. 네. 워낙 평소에도 흥이 많으시고 낯도 가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행을 가셔서 베트남 여행지에서 춤을 췄 한국인의 예. 흥을 보여주게 됐다. 이게 예. 무슨 내용인가요? 베트남에 올해 2024년 1월 예. 말경에 갔는데 예. 그 베트남에 가면 바구니배라는 게 있어요. 예.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막 한국인, 그 외국인이 그쪽 현지 사람인데 한국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신나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현지 DJ 끌어와가지고 같이 막 춤을 추고 음악에 맞춰서 한참 춤을 췄어 신나게. 그 너무 한국인들 쫙 기다리고 있는데 다 신나가지고 같이 현지 우리 동행이니까. 아 근데 그렇게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보면 안 부끄러우셨어요? 안 부끄러워. 그냥 신이 나니까 그냥 걸어가는데 음악이 나오니까 저절로 막 춤을 추게 돼요. 술도 안 먹었는데? 네, 저는 술 안 먹고도 두 시간 동안 놀 수가 있어요. 술 안 먹고 어떻게 두 시간 동안 놀? 어떻게? 네. 원래 노래를 좋아하니까 우리 제가 형제가 팔남매인데 다 동생들 술을 잘 먹어요. 오빠도. 근데 저 혼자는 술을 못 먹어요. 근데 술을 안 먹어도 저는 노래방을 가게 되고 같이 놀고 동생들은 술을 먹어야만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노는데 저는 술을 안 먹어도 노래 부르고 이런 분이 정말 강자입니다. 술을 안 먹고도 술 취한 느낌으로 24시간을 보낼 그러니까 수 있다고 하니 저가 맨날 술을 노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다 술 취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노래 좋아하시니까 노래방 자주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이크를 늘 잡고 계실 텐데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는 사람이 싫으신가요? 아니면 노래방에서 내가 노래할 때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더 싫은가요? 어떤 사람이 더 싫으세요? 노래방 마이크를 안 놓고 계속 있는 사람이 더 싫어요. 아 옆에서 따라 부르는 건 상관없다. 따라 부르는 것도 좀 싫죠. 아 그럼 더 두 쪽이 더 싫어요. 혼자 하면 따라 부르는 거. 따라 부르는 게 싫다. 아, 혼자 부르는 게 좋다. 아, 이분이 약간 그 뭐 연예인 기질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끼가. 네, 저분은 자기 이 노래 소리에 혼자서 그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따라오면은 아, 저리 좀 가. 이렇게 밀어 안 가고 오는 사람들이 가장 싫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흥이 넘쳐 부르시는 분들은 다 같이 부르면 좋아하는데 이분은 흥뿐만 아니라 내 노래 실력까지 있다. 뭐 이런 거를 오늘 뽐내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근데 마음껏 부르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 노래를 손녀와 어머니를 위해서 부르겠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친정 어머니가 지금 86세인데 지금 약간 그 생각하는데 기억이 조금 고장이 났어요. 자식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자식은 그 알아보는데 손녀들을 손자손 멀리 있는 손자들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계시는 동안 자식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현재 상태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머니 보고 계실 텐데 어머니에게 화면을 통해서 TV로 또 우리 딸 나왔으니까 영상 편지 엄마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 엄마 저 지금 열린마당에 노래하러 나왔어요. 엄마 계시는 동안 건강하게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건강 나빠지지 말고 자식들 다 알아보시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저 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손녀, 애손녀가 지금 10개월인데 너무 예뻐요. 저를 너무 따르고 제가 신생아 때부터 가서 봐주고 했더니 엄마가 없어도 하루 종일 어제는 저랑 같이 잠을 잤는데 엄마 찾지도 않고 너무 잘 놀아요. 그래서 애손녀한테도 이렇게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그 애손녀 건강하게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 아이은. 아니 10개월짜리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얘가 똑똑해요. 6개월부터 이게 응가를 가리는 거예요. 기어다니면서부터 얘가 응가가 내려오면 저쪽에 가 싸고 가요. 원래 내 자식 내 손주는 다 이 똑똑하고 다 더 빨리 걷고 막 이러는 거. 저 애들 둘이 키웠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손녀를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부를 노래가 박정식의 멋진 인생 준비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정숙 씨가 부르는 멋진 인생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못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일세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정숙 씨, 첫 번째 참가자 한정숙 씨의 멋진 인생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역시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니다라고 느껴지고 음정이 상당히 정확한 것 같은데 세 분 심사위원의 평가 먼저 좀 듣고 갈까요? 김윤아 선생님. 제가 들었을 때는 아주 뭐 뼛속 깊이 많이 불러본 노래이신 것 같긴 한데 뼛속 깊이 예. 많이 불러본 노래. 아주 아주 흥을 즐기시고 네. 좀 안타까운 게 있었다면 조금 더 긴장을 하셨다면 바이브레이션이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오히려? 네. 오히려 너무 편안하게 부르셔가지고 네, 저는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우셨고. 아니 목소리 톤이 너무너무 그렇죠. 청명해요. 네. 아주 좋아요. 가을 하늘 이상이에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바이브레이션도 좋지만은 너무 흥이 있게 자기 본인만의 하여튼 도취돼가지고 부르기 때문에 그게 최고가 아닌가 저는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심사평을 들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다려보겠고요. 자 이어서 열린 노래자랑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40년째 철도 기관사를 근무하고 있는 순천에서 온 이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40년째 철도 기관사 그 얘기 듣기 전에 네네. 외모가 상당하시죠. 네. 이 질문부터 가야겠습니다. 나의 매력은 준수한 외모다. 이거를 직접 말씀하셨다고 맞는가요? 제가 표현보다는 남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상이 좋다, 네. 웃는 얼굴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생기셨어요. 아,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40년째 철도 기관사 일을 하셨다고 조금 전에 이제 본인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글쎄요. 40년 동안 철도 기관사로서 네. 어떤 역할을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외모가 좀 도움이 됐나요? 꼭 딱히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승객분들이 보시기에
예, 좀 준수하다 그러면 좀 더 열차 운전이니까 네. 안전에 더 믿음이 가겠죠. 네. 네. 그럼 기관사 하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인상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네. 승객들이 오히려 더 다가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그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기관사 네. 일하시면서 출발한 기차를 다시 멈추는 일이 많았다. 아, 네.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기차를 다시 멈춰? 승객 때문이었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1980년대, 90년대 그때는 경전선에 순천에서 광주까지 완행열차 아침 통근차를 열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간이역 중간에 간이역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승객을 싣고 출발을 했는데 늦게서 꼭 학생이나 아주머니들이 늦게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한 1량이나 2량쯤 네. 출발을 했는데 야. 눈에 띄니까 또 정차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야. 이렇게 태워다 주시면은 그때만 해도 난강주역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내리시고 막 가시면서 고맙다고 손을 들고 아.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가 기관사로서 좀 보람이 느껴집니다. 예. 자, 그런 세월이 벌써 40여 년이 지났고, 네. 철도하면은 아무래도 온 국민이 하나의 추억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희지 씨는 철도에 대한 어떤 기억?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가장 기억나는 건 뭐 아무래도 우리 예전에는 기차에 그 카트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네네네. 계란도 사 먹고 홍익회. 네 홍익회. 과자도 사 먹고 네. 요즘은 기차 타면 편리해졌지만 그런 추억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아쉽기도 해요. 예. 네. 두 분은 뭐 기차하면 떠오른 예.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전국 대회를 나가는데 장항선을 타고 서울에 있는 서부역을 13시간 완행열차 타고 와. 야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야구 안 되는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네.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 그래요. 네. 네. 특히나 열차에 대한 추억하면 완행열차에 대한 추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라코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기관사로서의 경력만 훌륭할 뿐만이 아니라 노래자랑 경력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다 기관사 일을 하면서 출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제가 옛날에는 그 선로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야간에 화물열차를 운전하면은 졸음이 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졸음 방지로 노래를 합니다. 부르면서 네. 네.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실력도 늘고 또 졸음 방지 예방도 되고 그래서 아. 저기 많이 노래 좀 했죠. 아 네. 기차가 오히려 내 노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예. 그리고 무대에 서기 위해서 아내에게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 네. 제가 몇 년 전에 아내가 강주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하필 그날 순천의 그 아래짱 야시장에 네. 그 토요일 설마. 금요일 그때 그 노래하는 첫 무대가 거기를 네. 잡혔었어요. 네. 처음 출연하는 그런 저력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필 그날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은 다가오지 양쪽은 고신 다 가야 되겠지. 네, 고신 끝에 간병인한테 간병을 맡기고 네. 제가 순천 가서 노래하고 네. 다시 강주로 오는 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대단하시네요. 예. 도장 안 찍으시고 그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나간 무대에서 뭐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아니 이제 뭐 그 노래 자랑은 아니었고요. 네. 그냥 연습 삼아 출연 좀 해주라 그래서 출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허락 받고 오셨죠? 아, 네. 네. 그러면은 잘하고 오라고 네. 그때는 많이 미안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 네. 아.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내분께. 네, 여보 노래하고 내가 연습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앞으로는 더 잘하고 또 우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할게요. 네. 네. 자,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열차에서 노래를 연습하면서 키운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코 씨가 부릅니다. 기관사 맞춤 선곡입니다. 고향역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와. 이라코 기관사님의 고향역이라는 가을과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지 않았나 싶은데, 또 이 세 분은 어떻게 또 맨 눈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고향역만 나오면 이 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예, 기관사님의 춤. 이 공간이 좁았나 봐요. 노래 연습은 너무 완벽하게 되는데 춤출 공간이 안 돼서 이 춤과 이 춤을 추시는 모습. 정적으로 울리는. 예. 네.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자연스럽고 이 표정이 편안한 표정인 것처럼 노래도 너무 편안하게 잘 부르신 것 같습니다. 와,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게요. 조심스럽게 우리 이라코님의 성함의 락자가 즐거운 락이 아닐까. 그렇죠. 노래를 부르시는 그 시종일관 건치를 보여주시면서 미소를 띠면서 네. 노래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활짝 웃는 얼굴로 네.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네. 인생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지 않았나. 근데 실력도 중요하니까 일단 네.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열린마당 오늘은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노래자랑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서구에 사는 최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하고 오늘 옷색깔이 남매인가요, 저희는. 자, 오늘 최현욱 씨 열린마당 우리 열린마당 노래교실에서 실력을 이미 선보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아, 우연히 방청객으로 와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아. 네. 방청객으로 와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그때 조금밖에 못 보여준 것 같다. 그때 어떠셨어요? 예, 네, 부르고 나서. 준비가 전혀 없어서 실력을 발휘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원곡, 그 곡 하나를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잘 소화를 해서 내 실력을 뽐내보겠다. 그런 각오인가, 각오한 말씀.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감독님, 위원님은 기억나세요? 뒤에서 노래하신. 예.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네. 왜냐면 뒤에서 갑자기 네. 노래 네. 선생님, 강 선생님이 네. 와서 배운 노래 한번 하시라고 네. 나왔는데 네. 그때 조금 그 율동이나 이런 것들이 경직됐던 그런 네. 기억이 좀 네. 나거든요. 네.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전혀 준비는 안 했지만. 아니, 저희 프로그램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준비를 안 하시다니, 지금. 그 노래방 실력으로 네. 또 손자도 네.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또 저도 인생을 그 다 살진 않았지만 자식도 다 여우고 또 그 시집 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 최선을 다해서 네. 그래서 내가 이 내 스스로 그 내 자신의 만끽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나에게 선물을 좀 주고 싶다. 네. 그럼 오늘 상까지 받아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현호 씨가 스스로 꼽은 나의 최대의 매력은? 저는 나의 매력은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 정말 저한테 그 내 스스로 보상을 받고 싶어서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아무도 나를 그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인정받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유머를 그렇게 또 잘 하시나요? 이티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누구한테나 이렇게 배려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위티 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위티 있게 뭐 이런 뭐 노래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점들도 심사에 조금 포함이 될까요? 어떨까요?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요, 우리 열린마당은 노래 이 그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만큼 내 자신을 즐기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열정적으로 즐기는 사람한테 가산점이 갑니다. 아, 그래요? 와. 그럼 심사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잘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백마디 말은 필요 없고 그냥 인사로 네.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느낌으로 네. 나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뽐내고 싶은 노래 선곡도 상당히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신중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것에 신경을 써서 선곡을 하셨는지요? 가을도 돌아왔고 또 내 자신한테 또 가을을 느끼고 싶어서
그 성류의 계절을 선곡했습니다. 아, 네. 성류의 계절. 자, 그러면 오늘 초록색 옷을 입고 나는 또 빨간 성류를 어떻게 표현을 하실지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옥 씨가 부릅니다. 성류의 계절.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이렇게 노래를 하면 저희가 열린마당 노래자랑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흥과 끼가 있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의 노래의 실력이라면 어디 기획사에서 녹음하자고 연락이 올지 않을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네. 정말 이 호소력 짙은 이 목소리 음색이 너무 매력적인데 아쉬움이 있다면 네, 저는 노래 강사니까요. 네. 네, 리듬이 좀 아쉬웠죠. 아, 리듬이. 예, 댄스를 좀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너무 중간에 귀여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노래는 목으로 모습이었어요. 하는 게 아니다. 네. 온몸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그 감정을 몸으로 예, 표현해 주셨고. 뭐 서운하다고는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가을 정취의 흠뻑 젖어서 감성이 젖어서 부른 노래예요. 네.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저는. 아, 네. 그래요? 네. 나희진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수 입장에서. 일단 네. 우리 최현옥님의 성량이 어마어마하고요. 맞아요. 음정 박자는 뭐 이제 정확하셨으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리듬감. 근데 이 노래를 저는 제일 좋았던 건 감정을 실어서 정말 애절하게 본인의 노래인 것처럼 부르신 모습이 굉장히 맞아요. 좋았습니다. 아, 그런 네. 감정 점수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저 원곡 가수신 줄 알았어요. 아, 그 정도로. 네. 네. 자, 그러면 최윤웅님은 어떤 점수를 받게 될지 기대를 하겠고요. 열린 노래자랑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 안병우님 여러분 큰 박수로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쌍촌동에서 28년째 현재 세탁업을 하고 있는 안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출연 요청 전화를 받고 엄청나게 좋아하셨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왜 어떤 느낌이셨길래? 제가 사실은
그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는 많이 출연을 해봤어도 TV는 제가 한 번도 나온 경험이 없고 아, 그래서 진짜요? 제 화면에 TV를 한번 알려서 좀 우리 아는 분들한테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엄청 반가운 기분으로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은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도 나갔을 것 같은데. 전국 노래자랑은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네. 저도 서구편에 두 번이나 나갔지만은, 이거는 600명, 700명이 와서 1분에 무반주로 하니까 네. 거의 될 네. 확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두 번 탈락을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친한 분들에게 또 이제 인사드리려고 나오는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러면 한 말씀 하시죠. 네, 화면에서.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 가게를 찾아주신 고객님, 그리고 친구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아무튼 안배우가 오늘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즐기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요즘 세탁업은 어떻습니까? 28년째나 하고 계시면 정말 베테랑이신데. 저도 이제 세탁업을 좀 늦게 사실은 들어온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예전에 처음 했던 그 세탁물에 비해서 지금 한 3분의 2가 줄었다. 3분의 1도, 3분의 2가 예, 줄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간다라면은 지금 우리 업이 앞으로는 몇 년 안 가면 거의 많은 그 사장님들이 폐업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노래 연습을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손님이 온 줄도 몰랐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노래 자랑을 많이 나가봤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가면 예선은 제가 항상 통과를 합니다. 예. 근데 결선에 가면 꼭 1, 2%가 부족한 부분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게에서 거의 이제 유튜브로 제가 혼자 배웁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요, 한 1년 전부터 우리 강사님 잠깐 조언도 받고, 하다 보니 좀 늘기는 늘더만요. 아, 좀 전문가의 지도를 좀 받고, 아니, 무슨 욕심이 그렇게 나세요? 그, 실질적으로 저는 세탁업도 사랑하지만은, 저는 노래를 참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사실 음악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이 몸이 흔들려요. 사실은 그래서 아 노래를 좀 배우면서 나중에 제가 인생을 이렇게 이 음악을 가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 우리 남자분들이 특히나 어디 그 어떤 취미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노래라도 하면은. 가끔 친구들이 아 오늘 노래자랑 하더라 어디 그거 한번 시청 한번 해봐라 그런 그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사실. 아 노래자랑 나가는 재미로 좀 살고 계세요? 그러죠 배우고 나가고 일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내가 젊어지지 않겠냐. 그럼 우리 열린 바닥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컨맹이다 보니까 우리 큰 딸이 이제 항상 저한테 지지자예요. 우리 큰 딸은 언제든지 제가 말하면은. 항상 잘 말을 잘 들어줘요. 네. 아야 이거 텔레비 이렇게 있는데 내가 찍었는데 한번 신청하면 어찌거냐. 걱정하지 마. 아빠. 그래서 바로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따님이 신청을 해주시고. 네. 네. 그렇죠. 근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오늘 인상 좋으신 분이 정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인상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노래도 인상이 좋으면 좀 더 잘 부르고 뭐 그런 거 있나요? 연관관계가? 노래를 인상이 좋아서 잘 부른 건 아니고요. 노래를 즐기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좋아지니까 웃게 되고 웃다 보면 편안해지고 오늘 출연자분들 다 너무 다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뭐 가수님이나 감독님조차도 노래에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인상이 좋아서 노래 잘한 게 아니니까 하다 보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평소에 주변 친구들도 뭐 노래자랑 나가봐라 뭐 이러는데 주변에서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진짜로 어떻게 노래 평가를 해주시던가요? 잘한다 못한다. 제 자신을 제가 평가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제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적당히 말해서. 잘한다. 잘한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럼 본인이 자신을 평가를 해주시죠. 그럼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노래를 하지만은 저는 아마 탁월한 그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탁월하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제가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편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다른도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아 보람을 느끼면서 아 그래도 나가면은 그래도 뭐 본선은 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요. 점수를 주자면은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이제 지금 그거는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기준점이면 100점이 기준점을 준다라면 한 80점이나 80점 주겠습니다. 네. 자, 100점. 오늘은 예, 그 20점을 다 채워 가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 아, 오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토로 출마의 뭐 변 한 말씀 드릴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어차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네. 마음 편안하게 지금 늘 즐겨왔던 그 곡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원 없이 한번 해보고 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 없이 한다는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 자 오늘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실력 발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진성 씨의 보릿고개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병우 씨가 부른 보릿고개 함께 들었습니다. 글쎄요. 사실 열린마당 노래자랑을 진행을 하다 보면 출연자들이 조금 지나갈 때쯤이면 아 어떤 분이
조금 앞서간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심사평 잠깐 들어볼까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요. 본래는 저의 컨셉은 음박자 이런 네. 거가 컨셉이고 감독님은 어떤 분위기 이런 건데 네. 너무 힘이 든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방금 안병우 씨는 원 없이 불신 나가셨는데 네. 정말 원 없이 불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음박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럼 김윤호 선생님은 점수 차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두 분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무대를 얼마나 잘 즐기느냐에 대해 점수를 가산점을 줄 거거든요. 물론 이제 노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김윤호 선생님은 이제 박자, 음정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저는 무대 매너 같은 거 얼마나 무대 매너 어떠셨어요? 우리가? 좋아요. 너무나 열정적이고 마음껏 즐기시는 거 그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안병호 씨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저 깜짝 놀란 게 일단 호흡을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아까 노래를 배우셨다고 호흡을 하셨다고요? 아니 호흡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이게 날숨 같은 거 네. 호흡 굉장히 매력적으로 포인트를 잘 주시고 아까 노래를 살짝 배우셨다고 했는데 이 보릿고개란 노래만 한 달 정도 파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포인트를 잘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노래를 잘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실력이 막상막하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참가자는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긴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긴장도 되실 텐데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예. 네, 저기 앞에 화면 보시고 마이크 드시고. 네. 저는요. 땅끝 해남에서 왔습니다. 네. 성함이? 문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괜찮으세요? 너무 다들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아까 사실 저희가 리허설을 하는데 그때는 되게 긴장 안 하시고 네 정말 잘하셨는데 지금 앞뒤가 지금 뭐 잘 보이세요 지금? 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만큼 이제 많이 긴장이 될 텐데 앞에 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노래들을 잘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네. 이분이 말씀은 이렇게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력을 보니까 해남군 마산면 콩쿨 대회 1등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실력자 숨은 실력자셨어요. 자랑 좀 해주시죠 본인. 아 그때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이 시골에 왔는데 갑자기 마을에 그 노래 애월이 대표로 마을 대표로 노래를 부르게 해서 어찌 제가 1등을 됐습니다. 그때부터 노래를 잘했다. 그때는 잘했는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살림하다가 노래를 그냥 접고 이때 살았는데 60이 넘어서 제 인생을 찾자 원래 제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꿈이 가수였는데 다 접어두고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열린마당 노래자랑 문을 두드려 주셨는데 꿈이 가수였다면 좀 남다르지 않을까요? 노래 실력이 그때 고등학교 때 1등을 하신 노래 기억이 혹시나 나시나요? 너무 그때는 30명 뽑아가지고 또 그 중에서 10명 뽑고 한 8번 저녁에 불렀어요. 노래를? 네. 8번이나 불렀어요? 그때는 기타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너무 옛날 트로트를 많이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8번을 불러가지고 1등을 하셨다.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뭐 받으셨어요? 뭐 냄비 같은 거 이런 거 받았어요. 노래를 8번이나 불렀는데 냄비를. 네. 자 노래뿐만 아니라 근데 춤도 잘 추신다고 사전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춤을 잘 추시길래? 저는 관광을 저 많이 다녔어요. 저희 아저씨 이제 직장 있다 보니까. 그 아줌마들 관광버스 타고 놀러를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에 항상 제가 춤을 많이 췄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 아 저는 잘 치는데 우리 아저씨가 자꾸 못하게요. 왜?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부끄럽다고. 그래도 대놓고 한번 쳐보시죠 뭐. 아 근데 음악이 없이 어떻게 쳐요? 뭐. 음악 있을 거야. 예. 깜짝이야.
어디 관절은 괜찮으시죠? 아, 네. 꺾기춤 아니 꺾기춤? 나이트 클럽에서 많이 쳤는데 오늘 좀 이게 안 맞네요. 아유 남편분께서 그만 추라고 한 이유가 네. 아, 잘 추세요. 네. 네. 그렇게 이제 평소에 이렇게 흥이 많으신가 봐요. 어떠세요? 네, 평소에. 네. 극기를 어떻게 감추고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저씨 공직에 있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계속 직장에 다니다가 뭐 사반에 이랬습니다. 60 넘어서는 아, 이제 그만 다니고 에이. 저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나 실컷 부르고 그러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막 광주 전남 지역으로 다 방송이 돼버릴 건데 네.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오셨다니까 왜 그러셨어요? 저희 아저씨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아 평소에 이런 애 나가지 말라고 하시나요? 좀 별로 환영을 않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 이제? 저 텔레비 나오면 알겠죠. 그 뒤 상황 모르겠다. 애랑 모르겠다. 네, 네, 내 인생이 모르겠다. 중요하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노래 이렇게 막 흥과 끼와 춤도 잘 추고 가수의 꿈이 있었던 분의 선곡이 무척 궁금한데 어떤 노래 들고 나오셨어요? 저는 유진아 씨의 미운 사내를 들고 왔습니다. 아, 특별히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 노래 굉장히 흥겹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본인의 끼와 장기를 다 쏟아내고 가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열린 노래자랑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문지원 씨의 미운 산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지원 씨의 미운 사내였으네 자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나저나 다섯 분의 노래를 마지막까지 듣고 나니까 저는 더 헷갈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문지원 씨의 노래를. 네, 저도 미운 사내가 남편분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럼 많이 미우신가 보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네. 노래를 잘하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직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껴지기는 반면에 그 정도로, 네. 반면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업이 점점 더 잘 될 것 같다는 그럼요, 네. 그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일단 문지원 씨의 심사평. 예, 문지원 씨. 예, 문지원 씨가 가수가 꿈이었다고 했는데 이제 남편분 때문에 살림하고 살면서 꿈을 접었잖아요.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내 노래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그 한풀이를 다 푸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마음껏 불러주신 것이 무드 매너도 최고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혜진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 미운 사내 같은 트롯곡은 이게 꺾는 그 스킬들이 살짝씩 들어와주면 맛깔나잖아요. 곡을 아주 제대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마 다 그 우리 심사위원분들 느끼셨을 텐데 미운 사내 이렇게 살짝 꺾으실 때 굉장한 매력을 느꼈거든요. 정말 잘 부르셨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심사진은 이제 다 모아서 전달을 좀 해주시고 나혜진 씨는 네. 오늘 어떤 초대 가수로 또 오늘 활약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게요. 네. 어떤 노래를 들고 나오셨을까요? 제가 늘 이제 열린 노래 교실에서 보조 강사로 노래를 연습해서 부르고 하는데 오늘 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심이나 흥이나입니다. 본인의 네. 노래가 있는데 노래 교실에서 딴 노래만 불러가지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기도 한데 네. 네. 이 시대 참 힐링송 대국민 어떤... 화이팅 프로젝트 제 노래 오늘도 오케이 네, 신나게. 그게 제목이군요. 네, 네. 자, 그러면. 감독님, 예. 제 노래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신나게. 아, 오늘도 깨알 홍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에 나혜진 씨의 오늘도 오케이 큰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힘든 날도 있겠지 쉬게 으쌰라 으쌰
나혜진 씨의 야. 오늘도 오케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나혜진 씨의 오늘도 오케이 듣고 있는 동안에 또 심사 결과가 집계가 됐습니다. 자, 다섯 분의 참가자 무대로 다 모시도록 오.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고 또 나오는데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참가를 하셨기 때문에 다 드려야 맞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승부의 세계가 또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를 또 뽑아야 되니까 열린 스타상 자 긴장되시죠? 오늘 열린 스타상의 주인공입니다. 참가 번호 5번 미운사 내려오는 문경씨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혜진 씨가 예, 중앙으로 오셔가지고 네. 네. 열린 스타상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해 와, 주시죠. 네. 네. 트로피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찍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함께 오늘 다 즐기고 오셨는데 예, 네. 오늘 수상소감 1등 차지하셨는데 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같이 나오신 가수님들 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네.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상을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매력이 통하신 것 같으세요? 아, 제가 못 추는 춤을 좀 췄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문지원 씨가 열린 스타상을 받았다는 것을 끝으로 참여해 주신 네 분의 추억도 오늘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린 노래자랑 정말 흥겨운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열린 노래자랑은 모든 분께 다 열려 있습니다. 노래에 대한 열정, 정열,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흥과 끼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열린 노래자랑 끝으로 오늘 열린 스타상의 주인공 문지원 씨의 미운 사내 드리면서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